1년 6개월 동안의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제 인생을 건 홍사운드의 한우곱창 다모음팩 출시되었습니다. 최상급 한우곱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곱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4개 한 번에. 곱창이 이렇게 고소해야지 기름맛이. 이래야 곱창이지. 이 떡도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냈어요. 와, 진짜 고소해요. 누구나 볶기만 하면 전문점급의 볶음밥이 탄생하는데요. 뷔페. 와, 진짜 많죠. 양이랑 깍두기 엄청 많이 들어있죠. 맛잘알이 모아놓은 이 조합들 꼭 경험해보세요. 저 믿고 주문하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제 인생을 건 홍사운드의 한우곱창 다모음팩 출시되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한우곱창 드시고 볶음밥까지 볶아 드시면 6, 7만 원이 기본이라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나 뭐 캠핑에서나 전문점에 가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개발했는데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대한민국에 파는 소곱창들 다 시식해보면서 아, 진짜 싸고 좋은 소곱창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렴한 수입산 쪽으로 가면 조미된 맛이 너무 강하거나 또 곱이 고소해야 되는데 쓴맛이 복불복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국내산 곱창으로 하기로 해서 또 시장조사를 막 해보니까 아니 국내산 곱창도 다 같은 곱창이 아니더라고요. 유구도 있고 한우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군데 국내산 곱창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수입산보다는 좋은데 저렴한 것들은 제가 원하는 꽉 찬 곱이 복불복이고 고소함도 많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급 한우곱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니까 이 밑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 기름의 고소함이며 꽉 찬 곱과 쫀득한 식감 모두 넘사벽이었습니다. 드셔보시면 진짜 잘하는 한우곱창집이랑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떡입니다. 최상급 한우곱창에서 나온 고소한 기름에 이 떡을 겉바속촉으로 구워서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별미인데 이 떡도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냈어요. 국내산 찹쌀로 만든 구워먹는 찰떡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따가 맛있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게 빠지면 서운하죠? 여러분들 소곱창 드시고 볶음밥 먹는 거 필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볶느냐에 따라서 맛의 복불복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예 다 배합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볶기만 하면 전문점급의 볶음밥이 탄생하는데요. 이 안에 깍두기와 소양도 들어있어서 식감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창 드실 때 맛있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곱창 초벌 한 걸로 300g, 원물로 치면 750g인데 이게 전문점에서 먹을 때 한우 3인분 분량이죠. 그리고 국내산 찹쌀로 만든 맛있는 떡 하나, 두 개, 그리고 깍두기와 양이 듬뿍 들어간 볶음밥 300g이거든요. 요거 하나? 아닙니다. 두 팩. 볶음밥 하면 또 김가루 필요하잖아요. 김가루 두 개, 그리고 곱창 찍어 먹으면 맛있는 찐소스까지 두 개. 이렇게 한 팩으로 다 모았고요. 그래서 이름이 홍사운드의 한우곱창 다모음팩입니다. 내가 곱창 맛있게 먹고 싶다? 집이든 캠핑이든 친구 모임이든 이거 한 팩만 딱 들고 가시면 끝납니다. 가격은 39,800원인데요 지금 출시기념 할인을 해서 35,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간은 오픈 기념 맛보기 특가로 2,000원 더 할인한 33,900원에 드리겠습니다. 드셔보시고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거든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매하세요. 이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는 법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받아보시면 여기 밑에 QR코드가 있어요. 요거 찍으면 또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적으로 맛있게 먹는 법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받으신 다음에 요 QR코드 한 번씩은 꼭 찍어보세요. 알았죠? 아이고 길었다. 빨리 먹자. 너무 먹고 싶다 나도. 자, 우선은 집에 요런 후라이팬 있으시잖아요. 28cm 이상 넉넉한 걸로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투입! 자, 이 곱창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떡을 한 30초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은 좀 더 빨리 녹습니다.
여기 떡 지금 바삭바삭하게 된 거 보이세요? 요 정도 되면은 빼주세요. 이렇게 했고 지금 곱창도 이제 다 익었거든요. 보세요, 양 진짜 많죠. 그리고 여기다가 볶음밥을 바로 구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좀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버섯 세 송이까지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와 어떤 맛일지 지금 상상해 가시나요? 이야 기름이 이제 요정도 남았거든요. 나 평소에 기름진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바로 깍두기 양밥 넣으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 조금은 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그릇에다가 덜어주시고요. 바닥에 기름이 약간은 깔려 있을수록 맛있어요. 두 팩 와 진짜 많죠. 28cm 후라이팬이 이렇게 쌓입니다. 볶음밥 센 불에 해주시고요. 와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양이랑 깍두기 엄청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를 바삭바삭하게 해줄 거예요. 여기 와 이 누룽지를 만들어 드셔야 돼요. 진짜 완성입니다. 자 볶음밥에다가 김가루 그리고 또 하나 김가루는 떡에다가 뿌릴 겁니다. 제대로죠? 그리고 이제 찐 소스인데 이렇게 양파를 해서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넣으면 정말 맛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떡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오리지널. 와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이렇게 찐 소스에 딱 찍어주면 진짜 맛있어. 이야 감자 뭐야 감자. 와 이게 버섯이야 고기야. 여기 곱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 곱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먹을 때처럼 네 개 한 번에. 만족감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이게 사실 매장에서는 이렇게 못 먹잖아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아 그래 곱창이 이렇게 고소해야지 기름맛이. 이래야 곱창이지. 이렇게 먹다가 어? 조금 기름진가 싶을 때 아니 제가 한번 이렇게 씹을 때마다 이렇게 쫄깃쫄깃쫄깃 씹히는 거 소리 들리시죠? 이거 출시하기 2주 전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양밥을 먹는다? 홍사운드의 한우곱창 다 모은 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야 최상급 한우곱창. 제가 이거 여러 번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찐 소스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추가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부추랑도 같이 드시고 양파랑 고추랑 이렇게 더 듬뿍듬뿍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입안에서 고소함의 파티입니다. 파티. 그리고 이거 떡 작게 잘라가지고 볶음밥이랑 먹어도 진짜 잘 어울려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야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세 줄 남아있는 거 보이세요? 양 진짜 많아. 최상급 한우곱창이에요 심지어. 행복 그 자체다 진짜. 야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맛잘알이 모아놓은 이 조합들 꼭 경험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인생을 걸고 만든 홍사운드 한우곱창 다모음팩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1년 반 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질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믿고 주문하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100만원 쏩니다. 리뷰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간혹 곱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제가 이름 걸고 또 얼굴 걸고 하는 거니까 이게 홍사운드의 진심이야 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게 나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모든 걸 다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안 해주면 저 욕하세요. 저는 진짜 사람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상급 곱창을 쓰는 거거든요. 최상급 곱창일수록 복불복이 줄어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객센터 번호 남겨드릴게요. 정직원으로 구성된 CS 담당 직원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홍사운드 한우곱창 단모음팩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홍바! 밥만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사실.